자, 이제 214쪽에 23번부터 봅니다. 23번, 24번, 25번은 실전에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패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23번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25번 하고요. 23번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걸 풀면은 순현가법과 내부승률법을 이론적으로 더 분명하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풀어드리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푸시란 의미는 아닙니다. 이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 공부. 지금 가용자금 1억 원으로 다음에 투자 대안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옳은 판단은 자 여기서 13번에 1번 그거 설명한다는 게 13번에 1번을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몇 배가 되는지 나타낸 별로서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나 차입자는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인데 이게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값이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순영업소득이 3천인데 부채 서비스액도 3천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순영업소득에서 빚 갚고 남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둘 다 불안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자는 얘가 언제 이거 빚을 다 못 갚을 수도 있겠구나, 연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빚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보다 큰 어느 정도의 값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제 23번으로 오시고요. 가용자금 1억이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ABCD가 이제 투자 금액이 A와 B, C, D 요거는 이제 필요자금이죠. 이게 4천만 원이고요. 이게 3천만 원이고요. 이게 7,500만 원이고요. 이게 4천만 원이죠. 필요자금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요. 가용자금 1억으로 이거 ABCD 다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다 못해요. 맞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요. 돈은 얼마든지 있다면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할게요. 돈이 얼마든지 있다면 A의 순영가가 얼마예요? B의 순영가는 요거는 1300. 요거는 자, 이러면 A 투자할까요, 말까요? A를 투자할까요, 말까요? 순영가가 900이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죠. B는? C는? 다 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거를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배타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요. 상호독립적이라 그래요. 상호독립적. 다른 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요. 가용자금 1억이면 이렇게 하면 얘를 못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투자하면 얘나 얘를 못해요. C에 투자하면 다른 걸 못하죠. 그게 이제 상호배타적인 상황이에요.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는 각각을 놓고 보란 얘기예요. 돈 따지지 말고 얼마 내 돈이 얼마 있는지 따지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는 C이 제일 크니까 A, D,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요. 근데 상호 배타적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상호 배타적이라고 하면은 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우를 짝짓기 해보는 거예요. A하고 짝짓기 하는 게 B까지는 가능하죠. A, B는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C는 안 되고요. A, D는 되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짝짓기 하는 거는요. B, D죠. B, D. 위로 갈 필요는 없죠. 위에서 내려오면서 했기 때문에 B, D가 되죠. 그 다음에 C 되죠. C 이렇게. 이게 이제 상호 배타적인 경우예요. 어떤 거를 투자하면 다른 걸 투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부순율까지 이제 함께 다 얘기를 하자면 얘는 내부순율이 몇 프로예요? 요거는 17%. 요거는
자, 이런 식으로. 자, 내부 수익률만 보자면은요. 이거 따지지 말고요. 내부 수익률법으로 따지자면은 A 투자해요 말아요? B는요? C는? D는?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순연가가 0보다 크잖아요. 순연가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900만큼 남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순연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거예요.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거예요. 이것도 요구 수익률보다 커요. 이것도 요구 수익률보다 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순현가법으로 상호 독립적을 판단한 거 하고요. 내부 수익률법으로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 투자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B, A, D, C 이렇게 되죠. 투자의 우선 순위는 다를지라도 결국은 모두 하죠. 우선 순위는 다를지라도 모두 한다고요. 그러면은 순현가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이나 상호 독립적일 때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기본서에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는 순현가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이나 결과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상호 배타적인 경우. 상호 배타적인 경우에 AB의 순현가는 어떻게 돼요? AB를 같이 투자하는 거면 1600이 되고요. AD는 1700이 되고요. BD는 1500인가요? C는 이렇게 되죠. 자, 이러면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AD죠. 자, 그러면 이제 내부 수익률법으로 볼까요?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AB는 20%와 23% 이거 두 개를 더 할까요? 더 하면 돼요, 안 돼요? 더 하면 안 되죠. 더 하면 그냥 43%인데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지는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중평균 포트폴리오 사듯이. 그러면 이거 계산 새로 해야 되죠. 21.5 한 가운데 안 해요. 지금 투자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불편하죠. 그냥 더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하고 이거 사이 어딘가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AD에 투자하면은 20%와 19%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얘보다는 수익률은 좀 떨어지죠. 다음에 여기는 BD는 23, 19, 여기는 17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뭐가 제일 좋아요? 얘가 제일 좋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AB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투자자의 부가 1600 늘어요. 순연가라는 거는 부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그만큼 추가적으로 부가 증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으로 해가지고는 1600의 부가 증가하고요. 대신 효율성은 높아요. 얘는 순연가는 더 커요. 이 부의 증대는 더 큰데 효율성은 좀 낮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지금 A와 B는 총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A와 D는 8000이죠. 가용자금 1억이죠. A와 B에 투자하면 효율성은 높습니다. 효율성은 높은데 투자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를 놀려야 돼요? 3천만 원을 놀린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3천만 원을 놀린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적은 금액으로 효율성 있게 투자를 했다 할지라도 3천을 놀리는 거고요. 얘는 8천을 투자하는 거죠. 이 투자된 돈의 효율성은 떨어질진 몰라도 놀리는 돈이 2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네가 버는 돈으로는 금액으로 따지면 얘네가 더 벌 수가 있어요. 효율성은 좀 낮을지라도 돈을 더 굴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부의 증대를 위한 측면에서라면은 A와 D를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놀리지 말란 얘기예요. 놀리지만 조금은 비효율적이라 해도 안 놀리고 굴려서 돈 벌어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투자자의 불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무슨 법이다? 순연가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가치 가산성이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 가산성이라는 게 순연가 계산할 때 두 개 더 했죠.
그냥 아주 쉽게 계산했어요. 각각의 수년가를 알면 두 개 하면 두 개 하는 것도 하고 세 개 하면 세 개 하는 것도 하고 더 셈만 하면 되죠. 이 더 셈이란 뜻이에요. 이게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얘는 두 개 더 하면 돼 안 돼요? 가산성 성립이 안 돼. 이건 새로 따로 가중평균해서 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편리해요? 이게 더 편리해요. 편리도 하지, 투자자의 부도 극대화하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됐나요? 그래서 이 투자 준거로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 바로 순연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특히 이제 상호 베타적인 경우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순연가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내부승률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도 여기서 다 이론적으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24번은 이제 해설을 보고 좀 봐주시고요. 25번을 보겠습니다. 25번은 ABC 해서 여기서 순연가가 200, 300이죠. 순연가가 200, 300. 예, 수익성 지수가 PI죠. 이게 1.2, 1.4, 1.2. 자, 수익성 지수 1.2의 의미가 뭐죠? 이 지난주에 했어요. 이거 1.2의 의미가 뭐죠? 숫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숫자가 언어의 의미. 예, 의미하니까 또 그게 생각나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알아서 그의 꽃이 되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예. 그 의미가 있다. 의미. 의미를 알아요. 의미. 예. 이 의미는 나가는 돈에 1.2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나가는 돈에 1.2배가 돼서 돌아온다. 얘는 나가는 돈에 1.4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몸집을 불려가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돈이 몸집을 불려서 오는데 얘는 더 몸집을 많이 불려서 온 거잖아요. 얘보다. 근데 금액으로는 똑같죠? 그럼 나갈 때 금액이 누가 더 적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추측을 할 수 있는 추측. B가 더 적은 금액이 나갔는데 더 많이 불려가서 왔는데도 번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럼 자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똑같이 불려왔어요. 똑같은 정도로 불려왔는데 금액이 얘가 더 커요. 그러면은 누가 더 투자 금액이 많은 거예요? C가 투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유입현가, 유출현가. 자 이게 1200이에요. 유입이 나가는 게 1000이에요. 빼보세요. 유입 빼기 유출 순연가 200 되죠? 나누기 해보세요. 유입현가 나누기 유출 이게 수익성 지수예요. 나누기 하면 수익성 지수 1.2 되죠? 여기서는 700, 500 해보세요. 빼면은 200 되죠? 이거 순연가예요. 나누기 하면은 1.4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500이 나가서 700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1000이 나가서 1200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여기서는 1500분의 1800 해보세요. 1500분의 1800 빼면은 300이죠? 나누면은 1.2라면 투자 규모가 얘가 더 커요. 얘하고 비교했을 때. 맞죠? 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이도 이제 이런 거 없이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 의미를 알면 이 숫자의 의미를 알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이거 보지 않고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추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돈이 1.4배로 돼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근데 숫자가 이제 좀 더 복잡해지면 이제 밑에 거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예, 간단한 수치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세 개의 투자는 모두 타당성이 있다. 다음에 투자한 A에 비해 투자한 B가 더 효율적이다. 맞죠? 예, 1.4배가 돼서 오니까 더 효율적인 거예요. 다음에 투자한 A에 비해 투자한 B가 투자 규모가 더 클 것이다. 투자 규모가 더 작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투자한 A에 비해 투자한 C가 투자 규모가 더 클 것이다. 맞고요. 투자한 A와 투자한 B에 의한 투자자의 부의 증대는 동일하다. 부의 증대는 순연가가 바로 부의 증대예요. 순연가가. 그래서 맞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은
7번은 그 해설을 보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26번,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 26번이죠. 내부 수익률 개념을 좀 체크하는 이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28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28번은 현금 유출이 현재 250만 원이 되는 투자는 있다. 이 투자는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의 현금 유입이 예상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게 매년 100만 원이요. 매년 100만 원. 이렇게 100, 100, 100 이렇게. 이때 250이 나가요. 자 이제 수년가를 계산하려면은 이때 금액을 계산해야 되죠.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유출 현가와 유입 현가가 똑같게 되도록 하는 이렇게. 이거는 3년 뒤에 들어오는 거니까 요 세제곱을 해야 되죠. 요 네모 속에 들어가는 숫자가 바로 할인율이죠. 자, 이 할인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쪽의 값이 달라지겠죠. 근데 1번처럼 할인율이 0%라면 이 말이죠. 할인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할인율이 0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분모가 1이죠, 1. 그러면은 이쪽은 300이죠. 300이 되어버리면은 50만큼의 수년가가 되죠. 유출현가 50, 수년가 50 맞죠. 그 다음에 할인율이 0보다 크면 이 말이에요. 0보다 크다는 게 이제 뭔가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은 얘가 이쪽이 300보다는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수년가는 50보다는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 숫자가. 자, 그래서 계속 할인율을 키우면 어떻게 해요? 할인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할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50보다 더 작고 하다가 수년가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하여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수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고요. 그래서 할인율을 증가시킬수록 수년가는 작아지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수년가가 0보다 크다면 투자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수익이 있다. 맞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내부 수익률의 뜻이죠. 내부 수익률 뜻. 내부 수익률은 유출현가와 유입현가를 갖도록 하는 할인율인데 지금 26번 문제를 보시면 현재 1000만 원이 나가고요. 경비를 공제하고 1년 후에 1200만 원 현금 유입이 예상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부 수익률을 묻고 있죠.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을 물을 때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1000만 원 나가고 1년 뒤에 1200만 원이고 이렇게 할인해서 얘하고 얘가 갖도록 하는 할인율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개념상으로는 더 정확한 개념이지만 조금 더 걸리적거리는 방법이에요. 좀 더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개념적으로는 옳지만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나는 대답할 때는 기대 수익률을 대답하는 게 요령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2년짜리, 3년짜리 내부 수익률 묻는 문제는 절대로 출제할 수가 없어요.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고 3차 방정식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반드시 내부 수익률을 묻더라도 몇 년치밖에 못 물어요. 1년치밖에 못 물어요. 그러면 1년치만 묻는 구조에서는 기대 수익률 하면 그냥 간단해요. 1000만 원 나가서 1200 들어오면은 기대 수익률은 20%라네요. 200 남으니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굳이 내부 수익률 개념 생각하면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대 수익률 대답해버리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끔 제가 이렇게 카페 같은 데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걸 질문을 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질문을 올리는 수험생분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러면 개념성도 어려워요. 그냥 기대 수익률 계산해보면 끝인데. 간혹 가다 제대로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수험생분들이 올리는데 그 답을 좀 올리고 싶더라고요. 이때는 이렇게 풀어라 그냥. 저는 이제 본명으로 안 들어가고 닉네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풀어라. 오 맞다 그러면서 이제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가다 답글 올릴 때도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고요. 넘어가셔서 218쪽에 29번 30번이 뭐 둘 중에 하나를 제가 풀어드린다요. 30번은 실제 나오면 풀어야 되는 거고요.
29번은 실전에 나오면은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평소에 연습은 해 두시자고요. 어느 하나만 묻는 거는 예, 출제가 되니까. 예, 그리고 31번은 지난번에 그 현가 회수기간 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32번은 쉬워요. 그냥 그 다 더해서 회수되는 기간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29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9번에 지금 현재 얼마를 투자하고 있어요? 현재 1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요? 2천을 법니다. 네,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벌어요. 이 순영업 소득이죠. 순소득. 이 순소득이죠. 소득 이득이죠. 이게 2천만 원 벌어요. 자, 이 1억 중에 내 돈은 얼마고요? 4천만 원이고요. 남의 돈은 6천만 원이고요. 타인 자본이죠. 이자율이 10%죠. 그리고 세후 수익률은 얼마고요? 세후 수익률은 1천만 원인가요? 자, 여기 지금 자료가 다 나왔나요? 예, 그리고 아, 투자 기간은 1년이며 부동산 가격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본다 했죠. 이 소리는 자본 이득이 뭐란 얘기예요? 자본 이득이 0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예,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 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자본 이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종합 자원 환원율. 종합 환원율은 몇 분의 뭐예요? 총 투자액 분의 순영업 소득이죠. 예, 종합 환원율은 바로 나와. 이게 총 투자액 분의 예, 이거 20% 맞죠? 1번 20% 맞습니다. 2번은 뭘 묻고 있어요? 세후 수익률 하면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예, 지분 투자액이 4천이니까 4천분의 2천 천 하면은 25% 맞죠? 맞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저당에 대한 수익. 자, 이런 표현 별로 안 들어보셨죠? 저당이 뭐예요? 저당. 대출한 거잖아요. 저당. 그 대출한 쪽의 입장에서의 수익 해소예요. 대출한 입장에서 수익은 뭐겠어요? 이자지, 이자. 대출한 쪽에서 수익은 이자예요. 6천에 대한 10% 얼마? 6천에 대한 10%, 600이죠. 예,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정의 지뢰가 나타나는지 부의 지뢰가 나타나는지는 요 이자율하고 총자본 수익률하고 따져봐야 되죠. 예, 조금 전에 종합환원율은 몇 프로였어요? 예, 이게 총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 총자본 수익률도 20%죠. 1억분의 2천이에요. 네, 1억분의 2천이에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이것도 아까 1억분의 2천이었죠.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한번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시험에 이렇게 출제, 예, 뭐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는, 좀 애매합니다. 출제됐을 때 문제가 좀 문제 소지가 있어서. 실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들 다 틀려요. 실전에 출제가 되면 여기가 자본이득이 500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본이득이 500이 있으면 종합환원율은 몇 프로? 종합환원율은 20% 그대로입니다. 종합환원율은 어림셈법이라고 그랬죠. 종합환원율은 얘를 안 따집니다. 뭐만 따지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만 따지는 거예요. 아까 어림셈법은 1년치 가유순전후만 따진다 그랬죠. 나중에 처분할 때 얼마에 처분하는지는 이런 거 안 따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총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면은요. 총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25% 여기 플러스 500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환원율 개념과 총자본 수익률 개념은 달라요. 다른데 어떤 때만 같은 거예요? 자본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할 때만 같은 거예요. 1년간 투자한다고 할 때만. 근데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지금 시중 교재들에서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출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해버리면은 틀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혹시나 종합환원율과 총자본 수익률을 구별해야 될 때는 종합환원율은 뭐만 따지고요. 순소득, 순소득, 순영업소득만 따지고 총자본 수익률 따질 때는 자본이득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자본이득을 안 주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때는 종합환원율과 총자본 수익률이 같으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자, 어쨌든 지금 얘보다 이자율보다 뭐가 더 높은 상태예요? 총자본 수익률이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정해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이 경우에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투자에 따른 금융적 위험이 커진다.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투자에 따른 금융적 위험이 커지죠. 커지는 겁니다. 위험 자체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저걸 기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보통은 예상해서 저렇게 예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됐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33번과 34번이 있는데, 자, 이게 같은 유형이 문제죠. 그중에 이제 34번을 푸는, 이것도 마찬가지 실전에 이렇게 나오면 일단 패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느 하나만 묻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용어를 좀 조심해야 돼요. 33번의 4번 지문 보세요. 33번의 4번 지문 보시면 이게 지분 환원율이라고 돼 있죠. 이게 지분 배당률입니다. 문제에서 지분 배당률이라고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 밑에처럼 34번의 2번 지문 보세요. 34번의 2번 지문에서처럼 지분 환원율을 지분 배당률에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쉬워요. 근데 안 해주면은 이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생각해야 돼요. 안 해준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하면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분 배당률 생각해야 돼요. 자, 그 중에 제가 34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34번에, 자, 총투자액이 얼마죠? 부동산 가치가 총투자액입니다.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3개가 생략되어 있어요. 10억이죠. 총투자액이 10억이에요. 여기 대부 비율이, 대출 비율, 대부 비율 같다 그랬잖아요. 50%라는 얘기는 5억이 내 거고, 5억이 타인 자본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가유순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유순전 이렇게. 가능총소득이 1억이고요. 유효총소득이 9천이고요. 순영업소득이 5,400이고요. 세전현금수위가 1,700이에요. 각 단계에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내려오죠. 맞나요? 자, 여기에서 1번에, 자, 1번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당 환원율이죠. 저당 환원율인데, 여기 저당 상수죠.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거는 지금 요 지분 배당률 앞에, 그 밑에 2번에도 있잖아요. 1번, 2번. 얘네들이요, 이게 수익환원법에도 또 등장하거든. 수익환원법에 지지저자하죠. 지지저자할 때 얘네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저당 환원율 자리에 저당 상수 쓰고요.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률 쓰거든. 그게 같은 거예요. 지분 환율, 지분 배당률 다 같은 거예요. 지지저저 할 때 또 등장하는 거예요. 지분 환원율이 뭐하고 같다고요?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률을 쓴다고요. 이렇게 쓴다고요. 자, 그래서, 자, 거기에다가, 문제에서 앞으로 저당 상수가 나오죠. 이 계산 문제에서 저당 상수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이제 뭐 화폐 시간 가치 계수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저당 상수가 나오면은 이것부터 써놓고 시작해요. 대부의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인데 무슨 방식의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의 부채 서비스예요. 이거. 이게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이거 여러 번 쓸 거예요. 지금 이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 서비스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당상수가 등장하는 순간 이렇게 해야 돼요. 저당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값을 알려면은. 근데 대부액이 얼마예요? 이게 남의 돈이죠. 여기 남의 돈이 5억이에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는 어딘가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순에서 전 내려갈 때 부채 서비스를 빼는 거죠. 여기 3,700이 여기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3,700이죠. 자, 그러면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5억이 이쪽으로 와서 분모로 가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5억 분의 3,700 하는 것은 10억 분의 7,4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하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나오죠. 예, 3,700에 두 배 하면은 7,400이니까 7.4%가 나온 7.4%. 맞나요? 예, 이렇게.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게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이죠. 지분 배당률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또 세전이 나와야 되죠. 이번에는 5억 분의 1,700 되잖아요. 율, 지분 투자액과 세전. 그리고 율이니까 이게 분모, 이게 분자잖아요. 5억 분의 1,700은 이것도 또 두 배 하면은 10억 분의 3,400이니까 3.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공실률은 여기서 공실이 요 자리죠, 요 자리. 네, 1억에서 9천으로 내려가면서 공실이에요. 그러니까 10%죠. 1천만 10% 됐고. 그다음에 영업 경비 비율. 영업 경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경비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9천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3,600이죠. 9천 분의 유효 분의 경비 3,600. 요건 4936이네. 그잖아요. 493 0.4 40% 됐고요. 그다음에 종합 환원율이죠, 이제. 종합 환원율. 요거는 전체를 따져요, 전체. 그러니까 총 투자액 분의 순영업소득이죠. 10억 분의 5,400. 5.4%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됐나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각각은 할만하단 말이에요. 각각은. 근데 다섯,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패스인데 하나만 묻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하나만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훈련은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대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은 작전상 후퇴. 예, 패스를 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어떤 경우에는 다섯 개 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는 거를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공식 아는 것만 해서 답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찍고. 이렇게 해야 돼. 됐죠? 이게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이게 모의고사 볼 때.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35번이나 36번, 이거 다 부채 감당률 푸는 건데요. 38번은 삭제하십시오. 풀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워요. 38번은 삭제. 그죠? 38번 삭제고요. 예, 제가 너무 욕심을 냈어요. 예, 38번, 이 예, 35번, 36번 중에 36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 공식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부채 감당률을 묻고 있죠.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순영업소득 계산하려면은 보세요. 순영업소득은 없고 지금 유효에서 경비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경비가 유효의 55%라는 얘기는 55%를 빼서 순이 나온다는 얘기는 45%를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효 4천에다가 곱하기 0.45 하는 거고요. 그다음 부채 서비스액은, 자, 여기 있죠. 이건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 이렇게. 저당상수 나 보이잖아요. 지금 니은에. 저당상수 보이면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저당상수 보이는 순간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 서비스 이렇게. 이게 6천만 원 곱하기 0.15. 이렇게 하면은 900이 나오나요? 6천 곱하기 0.15. 그게 바로 부채 서비스 여러분 900분의 1800 해서 2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나요? 예, 나머지 그 밑에 37번도 마찬가지요. 지금 37번도 무슨 수가 나와요? 저당상수 나오죠. 저당상수 나오면 뭐부터 써놓고 보라고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 서비스 원리금융상 그거 딱 써놓고 시작하면 돼요. 자, 넘어가셔서요. 자, 39번은 원래 또 조금은 신경 써요. 원래 또 작년에도 신경. 작년에는 DTI 규제를 완화해서 신경이 쓰였고 출제가 됐고요. 원래는 이게 DTI를 또 강화해가지고 원래 지금 강화했어요. 지금 내년부터 심사를 강화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체에서는 원래 빨리 분양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흐름이 이제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년엔 대출받기 어려우니까 원래 이제 분양을 해야 대출받기 쉬우니까. 자,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DTI가. 지금 이 DTI 39번은 DTI와 관련되는 거고요. 40번은 부채 감당률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39번과 40번이 모두 다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거는 똑같아요.
예, 근데 39번은 주택에 적용되는 거고요. 39번 주택. 40번은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DTI를 적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주택에서는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하네요. 주택에서는 현금 흐름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입자의 소득이라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차입자의 소득이라는 현금 흐름을 보고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발생해요? 이 수익, 그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 감당률을 보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은 그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 보고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과거에는 뭐만 적용했었는데, 과거에는 LTV만 했었어요. LTV만. 근데 이제는 뭐까지 적용해서? DTI까지 적용하는데, 지금 39번은 LTV는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이거 훈련시키느라고 LTV를 같이 안 한 것 뿐이에요. 이거 DTI만 한 것 뿐이에요. 예, 이쪽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거고, 이쪽은 DTI. 그래서 이거 질문 보면은 벌써 딱 감이 와요. 근데 얘는 공식이 좀 간단해요. 예, 공식이 간단하고 중요도가 더 높아요. 근데 얘는 공식이 조금은 더, 예, 약간 더 어려, 약간.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DTI는, 예, 연소득에서, 예, 소득 기준이라니요.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기준. 예, 연소득에서 1년에 부채 서비스액으로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곱하기 연소득을 하면은, 얘가 0.4고 연소득이 6천만 원, 여기 5천만 원, 그 문제 5천만 원이라면 이 사람이 1년에 부채 서비스로 쓸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2천만 원. 이게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자, 그런데 이 DTI가 나올 때는 항상 자료를 세 가지를 줘요. DTI와 연소득을 주고 저당상수를 써요. 근데 이게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가 부채서비스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이 부채서비스 계산돼 있잖아요. 아까는 저당상수 구하려고 할 때는 얘가 이쪽으로 왔었죠. 근데 이제는 뭐를 구하려고 해요? 대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오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 가능 금액은 부채서비스액 나누기 저당상수거든요. 근데 그 부채서비스액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가능 금액 공식이, 대출 가능 금액 공식은 DTI 곱하기 연소득 했는 것에다가 뭐를 하는 거예요? 저당 상수로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0.4 곱하기 5천만 원, 2천 나오죠? 거기다 저당 상수 0.1로 나누면은 바로 2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LTV까지 같이 적용하면은 집값은 5억, 부동산 가격을 줘요. 부동산 가격. 그리고 LTV는 60%다. 그러면은 5억 곱하기, 간단하죠. 이건 자료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는 자료를 보통 5개 줘요. 5개. DTI, 연소득, 저당상수, 그 다음에 LTV, 예, 저거, 부동산 가격. 5개를 이쪽에 3개 쓰고 저쪽에 2개 쓰고. 근데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이미 기존 대출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후에 마지막에 기존 대출 빼면 되고. 근데 여기는 3억이잖아요. 이쪽은 2억이잖아요. 작은 쪽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거 빼주면 되는 거고.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는 기존 부채 서비스액이 있을 때가 약간 어려워요. 기존 대출 금액이 아니라 기존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서 빼줘야 돼요. 기존 부채 서비스 여기서 빼야 돼. 맞죠? 왜냐하면 이게 부채 서비스의 한도가 이만큼이거든요. 부채 서비스의 한도가 이만큼인데 기존 부채 서비스에 있다는 얘기는 그 한도가 내려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더 이상 깊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머리 아프다 하면 버리면 돼요. 예, 또 괜히 얘기 듣는 거 아닐까 싶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출제해요.
기존, 예, 기존 부채 서비스액. 그것도 출제돼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렵죠. 패스해야 되죠. 패스. 다섯 개 자료보다 더 주는 경우는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좋겠죠. 괜히 썼네. 괜히 썼어. 자, 됐고요. 40번은 공식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DTI 곱하기 연소득 하면 연간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니까 안 어려운데 이거는 부채 감당률이 분모에 저당상수 오는 건 똑같아요. 저당상수 오는 것도 그렇거든요. 부채 감당률이 여기에 와요. 그리고 여기는 순영업소득이 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울 수 있다면 하고요. 안 그러면 버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패스하십시오. 다음에 41번, 42번을 보세요. 41번은 순영업소득이 1,800만 원이고 적용되는 부채감당률이 1.21 대 부채서비스액은 했죠. 그럼 이거는 부채감당률이 1.2 했으니까 쓰면 돼. 그냥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액. 이게 1.2 이렇게 했잖아요.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1,800이고 여기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럼 1.2분의 1,800은 부채 서비스액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1,500이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근데 42번에서는 위 문제에서 어떤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조건에 따른 저당 상수가 0.12라면 투자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자, 위 문제에서 부채 서비스액 계산했죠. 부채 서비스액 계산한 상태에서 저당 상수가 나오면은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 상수 0.12 하면 되는 거. 그럼 얼마나요? 1억 2,500이죠. 자, 요 41번 하고요. 41번과 42번은 요 40번 문제를 둘로 쪼개 질문한 거예요. 그럼 41번과 42번에 나오는 순영업소득과 부채감당률과 저당상수를 바로 집어넣으면 보세요. 순영업소득이 얼마였어요? 1,800이고요. 부채감당률은 1.2고요. 저당상수는 0.12죠. 이러면은 이걸 먼저 곱하는 거예요. 분모를. 분모를 먼저 곱하면 0.144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12의 제곱은 144거든요. 이 순서 배열이 1.2, 1.2, 12, 12, 144 이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0.144분의 1,800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나누면은 1억 2,500만 원 나온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할 수 있으면 이게 외워지면은 하고요. 안 그러면은 패스. 됐습니까? 자, 나머지는 됐고요. 기출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이 봐주십시오. 그럼 쉬고요. 금융론을 들어가겠습니다.